앉아. 아우, 안 돼, 할머니. 어떻게 병원에서 하트를 쳐요. 아, 술이나 담배는 못해도 하트가 뭐 어때서? 괜찮아. 간호사가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. 아유, 내가 저기 불면증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잠이 온다고 하면 돼. 생각을 해봐. 사지육신 아니라도 다리 한짝 빼고는 그냥 삼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하루엔 쟁일 틀어밖에 안 되지 용트림이 안 나. 아, 꼬맹아, 어서 올라 와. 안 돼요. 할머니, 저 쫓겨나면 어떡해요. 아, 나도 같이 쫓아내려고 하면 될 거 아니야. 환자가 오고 싶다는데 이게 뭐 해로운 거라고 못하게 해. 규칙은 지키셔야죠. 아, 규칙이 뭐 입원실에서는 고스톱 치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? 할머니, 전 내기 아니면 안 하거든요. 어? 아이고, 아이고, 그건 나도 똑같으네. 나도 그래. 응, 이리 와. 할머니, 전 점 10원짜리 뭐 그런 거 안 쳐요. 아이고, 그거는 제 정하기 나름이야. 그래, 얼마짜리 칠래? 어이, 얼로 와. 할머니, 전 외상어투도 안 치고요.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절대로 없어요. 아이고, 듣던 지금 반가운 소리네, 그래. 근데 돈 도로 내달라 소리는 안 하겠어. 아이고, 내 맘에 아주 똑 들어. 얼로 와, 얼른. 이리 와. 정말 하실 거예요? 잠깐 벗어봐. 왜 급하게 돈이 필요한지 알면 안 돼? 알 필요 없어.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알고 싶어. 엄마가 수술하셨어.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 돈이 준비가 안 됐어. 누나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. 됐냐? 왜? 방법이 있어. 오토바이 팔지 않아도 되는 방법. 왜? 마음에 안 드니? 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. 다행히 네가 아무 이상 없긴 하지만 만약 더 많이 다쳤다고 가정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.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다.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 치고 한번 써먹는 거야. 후유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. 참 별난 동생이다. 친언니 맞냐? 엄마는 달라. 우리 언니한테 너 후유증 있다고 병원비 좀 내놓으라 할게. 그러니까 오토바이 팔지 마. 유혹하지 마. 나 우리 엄마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쁜 짓 안 하기로 작심한 사람이야. 수술비가 얼마니? 시끄러. 왔나요? 왔니? 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도 한판 붙어볼래? 돈 있으면 붙여주마. 이게 어디 와서 본색을 드러내고 그래? 나영이만 누명 쓴다. 할머니가 심심하셔서 놀아드리는 거야. 그래, 노인네고 놀아준다면서 노인네 손목 비틀어가면 그냥 내 돈 다 따간다 지금. 할머니 잘못 걸리신 거예요. 얘 무서운 애예요. 응? 그런 것 같다. 에이구, 에이구 문이나. 설사야. 아이고, 나 이런. 엄마, 어땠어요? 괜찮아. 일 나갔어? 옳지, 옳지. 다리는 어떻든? 괜찮아? 아무렇지도 않아요. 다행이다. 누나는요? 봐요! 정점이에요! 정점! 봐요! 종점이라고요?
추워, 여보. 아이고. 아, 이 자식 요새 이거 회사에서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모양인데. 야, 상민아,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 먹는 버릇은 가지지 마라, 응? 마, 술 먹다 보면 몸상하고 마음 상하고 양주 겹장 상한다. 아이고, 자식. 하여간 이게 자식은 애물이야, 애물. 응? 이게 술 이렇게 그냥 죽사발 되도록 마셨으니 이거 아침에 이거 술국을 끓여줘야 할 텐데 부고도 하나 없고 이게. 그래, 맞았다. 김치국이다, 김치국. 콩나물도 없는 김치국 내가 끓여줘. 아우, 냄새. 이 자식이 그 양말 언제 가나 씻고 다니는 거야?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, 혼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조급하고 서로 신뢰가 안 되게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러실 거 없어요. 아직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, 예단하고 혼수는 해야 할 거 아니니. 아버님밖에 안 계세요? 홀아버님이시니? 네. 만나는 배웠어? 아직요.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다. 언제쯤 할 생각이야? 의논해 봐야죠. 그 전에 양가 상견례도 해야 하고. 언니, 지난번 내 차에 치였던 사람 후유증 있대. 후유증이라니? 무슨 후유증?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상이 있대. 사람은 별로 안 다쳤다 그랬잖아. 그리고 오토바이 사줄 때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새 걸로 사준 거라 그랬고. 후유증까진 생각 안 했어. 정말 후유증이 있어 보여? 이런 말 한